2020학년도 수능이 11월 14일로 다가왔어요.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라고 수능 탐구 생활을 준비해봤어요. 내일은 영혼을 갈아 준비한 수능 시험 날이에요. 먼저 가양의 이야기예요. 수험표를 받고 배정받은 학교에 찾아가 봤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 밖에서 고사장 위치와 화장실 위치를 빠른 속도로 파악해요. 긴장돼 죽겠어요.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치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눈을 감고 탐구 영역을 정리해보는데 오 마이 갓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일어나서 책을 펴요. 불안한 마음에 이곳저곳 책을 들추어 보아요. 울랄라 벌써 3시예요. 차라리 밤을 새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이번엔 나양의 이야기예요. 어차피 교실에 앉아서 보는 시험인데 다들 왜 건물 밖을 구경하러 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일 가서 적응하면 돼요. 수능 전날은 원래 긴장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내일 8시간 동안 고생할 나를 위해 여자아이들 수진의 직캠을 보여줘요. 요즘 나양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 열심히 긴장을 풀어줬더니 어느덧 10시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요. 내일 신유형이 나오면 어쩌지? 시간이 모자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다가도 울랄라 벌써 잠들었어요. 다시 가양의 이야기예요. 곧 1교시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쏟아지는 히터 바람이 거슬리기 시작해요. 눈이 뻑뻑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예비종이 쳤어요. 감독관이 들어오고 모두 착석을 하는데 오 마이 갓 신호가 왔어요. 아까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도 또 나의 방광이 요동을 쳐요. 손을 들어 감독관님을 불러 화장실을 가요. 나양은 긴장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챙겨온 청심환을 먹고 마음을 다스려요.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정되는 것 같은데 울랄라 눈도 무거워졌어요.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수학 영역이 끝나고 점심시간이에요. 화장문에서 신유형이 나오는 바람에 가양은 비문학 한지문을 날려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엄마가 챙겨준 도시락을 꺼내 밥을 먹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국어 31번 답이 2번이래요. 한 문제에만 10분을 썼는데 틀려버렸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소풍 온 것도 아니고 쟤네들은 왜 모여서 밥을 같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나양도 도시락을 꺼내요. 같이 시험 본 다양의 책상에 의자를 가지고 가서 밥을 같이 먹어요. 31번에 1번이라고 찍었는데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요. 친구도 틀렸대요. 갑자기 웃음꽃이 피어요. 1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 웃음이 절로 나와요. 이젠 내가 나인지 시험지가 나인지 모르겠어요. 가양은 정신이 혼미해진 채로 아랍어를 봐요. 사탐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잘 봐야 해요. 종이 칠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풀어요. 나양은 이제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왜 신청했는지 모르겠는 제2외국어를 꾸역꾸역 봐요.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친구를 기다리는데 오 마이 갓 친구가 갔대요. 각서를 쓰면 시험을 안 봐도 되는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봤어요. 드디어 길고 길었던 수능이 끝이 났어요. 허무하기도 하고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나양은 아무래도 이번 시험은 망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논술이랑 면접이 남았어요. 잘 조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준비하면 돼요. 가양은 해방감을 만끽해요. 너무 힘들었던 수험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후회 없이 시험을 본 것 같아 조금은 후련해요. 이제 마음껏 즐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수험생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수험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